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00년대 제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. 먼저 김정민 골키퍼 김도현, 이은미, 심서연, 김아름, 권은솜, 문미라, 박은선, 김상은 투쟁적으로 싸워주고 조금 더 나은 볼터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무고히 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자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. 이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. 정말 양팀의 선수들 지금 화면에 비춰주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플레이메이킹, 앞선 패스 줄기 이 패스 워크가 한층 들었습니다. 비아 선수와 다이스 선수는 서로서로가 있을 때 그 위력이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. 먼저 이천대교가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. 자 박은선이 앞쪽으로 패스를 냈습니다. 전반전 성공시키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김민구 해설위원이 말해주신 대로 정말 일단은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. 점수는 0-0. 2000년대 제철과 이천대교의 25라운드 경기가 0-0으로 전반전으로 종료됐습니다. 오늘 변수도 많은 전반전이었고요. 네,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. 후반전 인천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. 자, 먼저 앞서 공격을 해봤지만 수비에 걸렸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2000년대 제철입니다.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. 점수는 0-0. 2000년대 제철 입장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. 자, 두 팀 올 시즌 네 번 맞붙어서 1승 2무 1패. 네. 뭐 호각세를 여전히 지속해 나가면서 역시나 WK리그를 책임지고 있는 2강. 아직까지 이 1위 싸움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